연우입니다. 오랜만에 저의 생얼.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에 너무 뜸해 있어가지고 최근에 메이크업 요청도 진짜 많아서 가을 맞이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되게 내추럴한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존 메이크업이랑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 제가 최근에 진짜 꿀템들 잔뜩 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탱탱하고 쫀쫀하게 진짜 잘 먹은 듯한 피부 표현이 매력인 메이크업에 진짜 푹 빠져 있어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홈케어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 저의 생얼 피부인데 딱 봐도 촉탄, 쫀탄 맞죠? 제가 이 피부를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수분이랑 모공 집중 케어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번에도 역시 저의 찐사랑 이니스프리 유로광고를 포함합니다. 오늘 렌즈는 요거. 요거 요즘에 제일 잘 쓰고 있는 렌즈인데 그래픽이 오묘하고 자연스러워요. 아니 이거 비립 좀 제거해야 되는데 진짜 이런 거왜 생기는 거지? 메이크업 시작 전에 기초부터. 이거는 제가 오래 전부터 꾸준하게 쓰고 있는 저의 수분 정착템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세럼. 저 이거 진짜 이렇게 내돈내산으로 꾸준히 쓰고 있어요. 이거 제가 진짜 라이브 할 정도로 애정도가 정말 높은 제품인데 정말 수분 한 놈만 팬다 느낌이 날 정도로 산뜻한데 급속으로 수분이 충전되는 아이템은 전 진짜 이거뿐이거든요? 평생템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요 제품, 이니스프리의 핫한신상 바르는 콜라겐 크림이에요.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요 그린티 시드 세럼이랑 정말 꿀조합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린티 시드 세럼으로 촉촉하게 기초를 한번 만들어주고 본격적으로 요 바르는 콜라겐 크림 집중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촉촉하게 플럼핑 되는 것처럼 수분 탱탱하게 피부 표현이 돼요. 여러분, 갑자기 확 추워져가지고 평소보다 메이크업이 잘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럴수록 피부가 쫀쫀해야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는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이렇게 수분 충전만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크림 하나로 보습, 탄력, 모공 케어 다 잡을 수 있는 요 콜라겐 크림 같은 안티에이징 제품 사용해보시는 거 한번 권해볼게요. 제가요, 요거 크림 진짜 이렇게 신제품 테스트로 딱세번 써보고 광고 바로 결정을 했거든요. 저는 이니스프리에 매번 진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도 찐템입니다. 지금도 이쪽 면만 바른 건데 그냥 광이 확실히 좀 다르죠? 요게 제주바다의 청각, 유래, 유사 콜라겐과 펩타이드 성분이 만난 제품이에요. 그래서 눈에 자꾸 보이고 메이크업으로 가려지지 않 있는 모공들, 그리고 잔주름까지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전체적으로 쫀쫀탱탱해 보이는 건데 특히 표정 주름에도 진짜 효과가 적입니다. 그리고 앰플 같은 흡수력의 크림이에요. 요렇게 쓱쓱 발리는데 겉돌지 않고 바로가 흡수가 되는 요 느낌. 촘촘하게 탄탄해지는 게 눈에도 확실히 보이죠? 왜냐면 여러분, 이게 무려 피부 각질층 14층까지 흡수가 돼서 진짜 안에서부터 탄탄하게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찐으로 속 탄력 케어 제품이에요. 미쳤어요. 그리고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하면 무겁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이 들어서 나이트 케어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밤에도 듬뿍듬뿍 바르고 자지만, 저는 정말 화잘먹 크림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을 정도로 메이크업 전에 꼬박꼬박 써주면 여러분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어요. 흡수도 잘 되고 밀림도 없고 오히려 진짜 메이크업할 때 윤광, 탄탄광이 바로 연출이 됩니다. 요즘 저의 윤광 메이크업 화잘먹 진짜 필수템입니다. 이렇게 비교로만 봐도 촘촘하게 탄력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피부 표현하잖아요? 진짜 예술이에요. 아주 고급져 보이는 피부가 나옵니다. 이 똑똑한 콜라겐 크림 저 믿고 진짜 한 번만 꼭 사용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쿠션을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진짜 편하게 쓰고 있는 이 AD 큐앤니스 쿠션.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문질문질 해가지고 섞은 다음에 팔레트에 덜어내고 피부에 브러쉬처럼 쓱쓱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대로 두드려주면 돼요. 이거 쿠션 그냥 이렇게 막 굴려가지고 막 비빈 다음에 두들겨도 모공도 다 채우면서 예쁘게 피부 표현 되거든요? 지금 여기가 쿠션을 바른 거고 이쪽이 안 바른 건데도 안 바른 쪽도 피부가 진짜 예술이죠. 특히 요 쿠션은 이렇게 코 모공도 굴려가면서 톡톡톡. 근데 정말 기초 케어 쫀쫀하게 먹고 나니까 다 바르고 나면 진짜 관리받은 피부처럼 고급스러운 윤광이
정말로 거울 보면서 와 진짜 피부 예쁘다. 이 똑똑한 우리 콜라겐 크림 이니스프리 공식몰에서 10,000원 즉시 할인해 사은품 행사도 있다고 하니까 진짜 놓치지 마세요. 저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마무리해볼게요. 오랜만에 쓰는 이 어뮤즈 크림 블러셔 1호 스프링클입니다. 이거 볼에다가 이렇게 톡톡 발라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약간 윤광 베이스 표현할 때는 이런 색조들도 그냥 손으로 흡수시켜주는 게 윤광 유지하면서 맑게 발려요. 약간 퍼프 같은 거 사용을 하면은 유분기가 퍼프에 좀 스며드니까 은근 또 보송보송해지기도 하거든요. 손에 있는 자연스러운 열감이 은은하게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요즘에 눈썹은 진짜 그린 듯안 그린 듯한 게또 트렌드래요. 오히려 탈색해가지고 색도 되게 연하게 하는 게 트렌드라는데, 전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요즘에 그래도 최대한 진짜 자연스럽게 그리려고 메이크업하고 빗어가지고 파운데이션 많이 닦아낸 다음에 앞머리 없는 부분 좀결 만들고 털보다는 살짝 밝은 컬러, 진짜 살짝 밝은 컬러로 은은하게 눈썹 그려만 주고 있어요. 요즘 알게 된 사실인데 저는 눈썹 또렷하게 그리면 인상이 진짜 강해지더라고요. 뭔가 촌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진짜 무심하게 눈썹을 그려줘 봤어요. 요즘 유튜브에 데이지크 제품들이 진짜 많이 보이는데 마침 저도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펄이 좀 많아요. 펄이 없는 게 얘랑 얘 그리고 다 은은하게 펄이 있긴 한데 약간 요런 넓고 풍한 브러쉬로 저는 요 컬러를 그냥 베이스로 한번 깔아줄게요. 컬러 자체는 베이스로 쓰기 좋은데 얘가 펄감이 있어서 되게 윤광윤광하게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진짜 가볍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는 바로 이렇게 어두운 컬러 있죠? 얘를 먼저 진하게 눈에 음영을 잡을 거예요. 저의 비립종이 거슬려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뒤에 음영. 그리고 사용했던 브러쉬. 이거 그대로 이거 완전 분홍분홍 예쁜 분홍이 컬러를 삼각존 있죠? 여기에다가 붉게 붉게 넣을게요. 요즘에는 애교살을 막 밝히기보다 살짝 분위기 있게 컬러를 조금 다운시켜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아까보다 좀더 그윽해지죠? 그리고 여기 대충 올려놓은 이 어두운 톤들을 가운데 있는 가장 분위기가 모브 톤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그냥 무심하게 전체적으로 쓸어주면은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요. 블렌딩할 때 그냥 넓게 이런 느낌? 오늘은 눈썹 안 붙이고 마스카라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진짜 괜찮은 마스카라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마스카라 하기 전에 또 정말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요 딘톤, 요 컬러랑 요거 에뛰드 애교살 메이커 요 컬러. 일단 요 딘톤 요게 되게 되게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게 되게 붉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좀 울먹울먹한 눈매를 연출해주는 아이라이너로 정말 쓰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눈 앞머리부터 아이라인 그리듯이 저는 중간까지만 이렇게 채워주니까 컬러감이 조금 더 돋보여가지고 눈매가 되게 분위기 있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요거 에뛰드 뒤에 음영 요거 잡는 거 있죠? 요걸로 저는 여기 언더 삼각존에 음영을 채워줍니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확장되는 느낌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 눈 밑에 라인도 살짝. 아, 요거 비립종 때문에 거슬려. 아이라인은 그냥 평소 그리는 것처럼 얇게 중간에서 뒤에 꼬리만. 요즘에 애교살 제품도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써본 것 중에는 요거 릴리바이레드가 가장 자연스러웠어요. 밝은 컬러 있죠? 요거를 전체 다 말고 여기 눈동자 바로 아래 여기만 살짝 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나중에 좀 뭉치고 끼임 형상도 좀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 밑에만 이렇게 슥슥슥 그어주고 되게 짧은 범위예요. 원하는 애교살 펄감 컬러를 하나 딱 골라서 브러쉬에 톡톡 묻히고 이 브러쉬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럼 살짝 펴지기도 하면서 이 아이섀도우의 이 파우더 덕분에 좀 고정력도 생겨요. 그리고 밝은 컬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오히려 글리터는
애교살 라이너 덕분에 착 붙는 거죠. 요즘에 진짜 괜찮다고 생각한 마스카라 이거 두 개. 하나는 틴트, 하나는 머스트해브. 얘는 브라운 컬러인데 엄청 밝지 않아서 적당히 음영감을 주면서 깔끔하게 발리고 지속력이 진짜 괜찮은 제품. 머스트해브도 마찬가지로 지속력 정말 좋은데 제가 최근 써본 마스카라 중에 진짜 깔끔하게 발려요. 전체를 다 깔끔하게 컬링을 하고 이건 진짜 바르면 바를수록 정리가 돼요, 속눈썹이. 얘가 언더 바르기도 진짜 좋더라고요. 더 묻히지 말고요, 여러분. 이렇게 덜어내서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요 효진님 쉐딩이 나와서 저도 써봤는데 요 컬러 처음에는 너무 회색 아니야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코 밑에 잘 쓰는 조합. 요거 페리페라랑 삐아인데 얘는 되게 보송보송한 재질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미세한 장미 컬러가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 이 하트 퍼센트 요번에 새로 구매했던 거 로즈 베이지예요. 요거를 여기 인중 여기 입술 바로 위에 이렇게 약간 요즘 트렌디한 그런 입술 좀 까진 느낌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여기를 잠깐 이렇게 까줍니다. 이거 할때 이렇게 코 밑에다가도 여러분 이렇게 살짝만 해서 컬러감 얹어줘도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명불허전 제가 가장 아끼는 메포 하이라이터. 이번에 쓰는 건 살짝 핑크 화이트 빔이긴 한데 이거는 진짜 코끝에만 이렇게 살짝 좀 빚어준 듯한 코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약간 이런 맑은 느낌에다가 이제 마무리해주는 요 삐아 립, 워터 립스틱. 웬 로즈 컬러고 얘는 이렇게 특히나 입술 위에 있죠. 여기 입술 위에랑 아래. 이 글로시 하면서 자연스러운 광택을 맑게 더해준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인데 요즘 저의 이 앞머리 되게 궁금해주시는 것 같아서 진짜 별거 없거든요, 여러분. 일단 앞머리 이렇게 다 넘기고 여기 구릇나루 얘는 그냥 진짜 조금만 빼가지고 여러분 한이 정도에 잘라줬어요. 그리고 이 눈썹 면도 칼로 잘라야 진짜 자연스럽게 잘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턱 라인 쪽으로만 잡아서 잘라줬고 이렇게 앞머리 넘겼을 때 이런 식으로 몇 가닥 잡아주면 돼요. 저는 지금 앞머리가 원래도 막긴 편은 아니어가지고 조금 중구난방이긴 한데 넘겼을 때 약간 이런 쪽에서도 조금 몇개 빼주고 한 요런 정도만 딱 뽑아주면은 그렇게 간질간질하진 않거든요? 요 정도 뽑아서 여러분 여기 코, 본인들 코 끝이나 아니면 코 중간 라인으로 약간 면도 칼로 살짝 잘라주고 이렇게 꼭 스프레이가 꼭 필요해요. 스프레이 손에 해서 저도 여러 가지 스프레이 써본 건 아니지만 일단 차홍이랑 요거 써봤는데 이게 좀 냄새가 저한텐 좀 상쾌한 느낌이어서 여기 좀더 손이 많이 가고 얘도 뭐 지속력은 괜찮더라고요. 약간 여기 끝에 이렇게 잡아서 뽕 띄워주고 밑에 잡아주고 그러면은 구릇나루는 약간 이런 식으로 옆에 볼륨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약간 이렇게. 그리고 요걸로 이렇게 잡아서 옆으로 가는 거좀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좀 고정을 해주고 있고 얘네들 이렇게 잡아서 띄워주고 다섯 가닥 정도 잡아가지고 띄워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요대로 한번 고정되라고 가린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 요 상태를 아주 잘 유지할 수가 있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렌즈에선 예뻐 보이지만 실물로 봤을 때는 좀 거슬리긴 해요. 진짜 오랜만에 메이크업이었는데 오늘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저좀 신나게 촬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